안녕하세요. 코리아시아 TV의 제이코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5일 태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태국의 C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태국 언론에서도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C19의 제2 확산 사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여름은 항상 가뭄, 홍수, 피해 등 물난리가 발생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사우프라야 익스프레스 보트가 오는 7월 1일부터 에어컨 신형 보트로 운항을 개시합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리아시아 TV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 24일 태국의 C19 현황입니다. 태국의 C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1명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태국의 누적 확진자는 3,157명이 되었고요. 사망자는 추가 인원 없이 누적 사망자 58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완치자는 3명 추가되어 누적 완치자 수 3,026명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날 새로 감염된 인원은 해외에서 귀국한 태국인이고요. 체류했던 국가는 필리핀이었습니다. 귀국 후 시설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태국은 30일 연속으로 국내 지역사회에서의 신규 감염이 영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태국 언론들이 한국의 C19 2차 유행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성공적으로 C19 감염 사태를 잘 통제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고, 태국에서도 C19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 항상 한국의 사례를 인용,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전염병의 2차 유행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첫 번째 파장이 4월까지 지속되고 매일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지만 매일 1,000명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된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5월 초순에 황금 연휴 기간 이전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날이 많았으며 신규 감염자 제로인 날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새롭게 감염된 사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6월 22일 한국의 보건 당국자들은 지난 24시간 동안 대규모 사무실과 창고 등에서 17건의 신규 추가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최근 새로운 감염의 증가로 인해 한국에서 2차 유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당분간 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는 1차 유행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2차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5월 초의 긴 주말이 서울 중심부에서 새로운 감염 사태의 발단이었으며 이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감염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대전의 경우 소수의 확진자 발생 보고 후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다시 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신규 감염자 수가 30명만 돼도 서울 시내 병상 수용률은 70%를 초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C19 확진자의 증가폭이 절정에 달할 때에도 한국에서는 극단적인 폐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감염된 사람들을 위한 엄격한 선별 및 추적 시스템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잘 통제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C19 바이러스가 지난 1월 20일 최초로 발견된 이래로 총 281명이 사망하고 누적 확진자 수는 12,535명, 이 중 확진 환자의 1,930명이 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상 태국 현지 언론에서 한국의 2차 유행 관련 사례를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러한 태국의 언론 보도 내용들이 트래블 버블 등 한국인의 입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전면 폐쇄 없이도 효과적으로 감염 확산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대목이 좀 더 부각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의 여름은 폭염과 물난리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올해도 어김없는 폭염, 그리고 폭염 이후에는 폭풍과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3, 4월은 엄청난 무더위로 시작을 하고요.
5월 이후부터 열대 폭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와 강풍 피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태국은 한국보다 더 일찍 여름 폭염이 시작되는데요. 4월에는 최고 기온이 40도를 초과하며 미얀마와 인접한 북부로 갈수록 기온은 더욱 상승합니다. 북부에 위치한 람팡은 최고 기온이 43도에 육박했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로 인해 사건 사고도 적지 않은데요. 지난해 태국 SNS에서는 트럭 운전석 내부에 스마트폰을 열어두었다가 열기를 이기지 못해 배터리가 폭발한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금속용기에 담긴 에어로졸 스프레이와 보조배터리 등도 매년 여름 폭발 사고 사례가 잦습니다. 무더위는 가뭄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이어지는 가뭄은 일부 지역에서의 단수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우기 시작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관계로 거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쌀 수출량은 겨울철에 있는 연말에는 증가하다가 건기, 혹서기가 끼어있는 상반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불볕 더위가 지나면 열대폭풍우가 오는데요. 지난주에는 태국 일부 지역이 열대폭풍 누리의 영향으로 강풍이 불고 홍수가 범람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파손, 시장 폐쇄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태국 동북부 농카이, 중부의 촌부리, 남부 푸켓 등이 폭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다 보니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더욱 강한 폭풍과 폭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태국이 자력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 2018년 태국은 수자원 관리 20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최대한 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물 수요가 적은 시기에는 가능한 물을 최대한 많이 비축해 건기에 대비하자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태국에게 물은 자원이라는 개념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 부족 현상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고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치수 사업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짜오프라야 강에서 운항되는 전기선 짜오프라야 익스프레스 보트가 리바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에어컨이 장착된 신형 고속선의 운항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운항 개시일은 7월 1일부터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항이 되고요. 오전 6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가 운항 시간입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대에는 논타브리 선착장과 사톤 선착장과를 운행하며 그 이외 시간대에는 방포 선착장과 사톤 선착장을 운행합니다. 요금은 9월 30일까지 일괄적으로 30바트씩입니다. 특별 할인 기간이라고 합니다. 10월 이후부터는 일률적으로 50바트씩 인상됩니다. 요금 지불은 현금 이외에 BTS와 BRT에서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레비카드로 지불 가능합니다. 짜오프라야 익스프레스 보트는 걸려있는 깃발의 유무와 색상에 따라 행선지나 정박하는 선착장이 다르지만 입에는 새롭게 빨간 깃발로 운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아시아티크를 방문했는데요. 그곳에도 짜오프라야 강에 노선 보트들이 있는 정류장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위에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해당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리아시아TV 오늘의 앵커 포인트. 최근 태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C19 대처 사례와 2차 유행 사례를 비중 있게 보도한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더더욱 아쉬운 것은 아직 바이러스가 종식이 된 것은 아니고 2차 유행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느 순간부터 느슨해지고 전반적으로 방심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국 모 방송의 뉴스에서는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행인에게 주변 사람들과 역무원이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를 하자 마스크 미착용자가 이에 격렬하게 항의를 하며 결국 폭행 시비가 붙었는데요. 경찰이 출동해서 입건하기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은 바이러스의 재차 유행 상황에서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재차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였으면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극단적인 폐쇄와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감염 확산을 잘 통제한 나라는 한국만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시간 되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